여러분, 사순절 묵상 잘하고 계시죠? 우리가 예수의 케노시스의 의미를 세 가지로 살피고 있습니다. 어제는 이 먹는 문제를 놓고 이 비우다의 개념 속에서 먹는 문제를 살폈습니다. 이제 두 가지를 더 살필 겁니다. 오늘은 돈의 문제를 살피고자 합니다. 여러분, 그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, 뭐,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오는 얘기지만, 그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, 굉장히 분개합니다. 특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, 가룟 유다가 굉장히 분개했습니다. 도대체 왜 이렇게 분개했을까? 사실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왜 그러냐 하면, 세리를 했던 마태도 있는데 유다가 이 돈 관리를 했으니까 상당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뭔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. 그 예수님에게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의 행위, 이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.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.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알려져야 된다. 기억되어야 된다. 굉장히 놀라운 사건으로 평가하셨습니다. 여인의 행위는 의도적으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. 이건 보통 영성이 아니죠.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는 제자들은 이걸 몰랐을까? 왜 몰랐을까? 답부터 얘기하면 돈 때문입니다. 돈에 집중한 거예요.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. 그런데 여러분, 여기 재미있는 게 있어요. 돈에 집중하잖아요. 그러면 돈이 주는 지혜가 있어요. 유다가 사실은 그 제사장 그룹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를 넘겨줄 것을 제안합니다. 물론 이제 사실은 제사장 그룹이나 그 당시에 예수를 껄끄럽게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 밀란을 걱정했어요. 하도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니까. 그래서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월절 때 이 시즌에 전격적으로 예수를 체포하고 그리고 빌라도에 넘긴 사건을 볼 때 가룟 유다가 매우 치명적 제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치명적 제안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돈이 준 지혜예요. 돈이 준 지혜. 아, 사실 그래서 돈은 일종의 신격화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만몬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부르기도 합니다. 이 돈 때문에 한순간 그 돈이 그들을 완전히 다 망쳤습니다. 사실 돈은 죄가 아닙니다. 돈에 대한 욕망이 죄악의 틈을 만들었을 뿐이죠.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역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돈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. 가끔 어떤 일부 몰지각한 목사님들이 복을 하도 얘기하면서 뭐 부자 되세요, 돈 많이 버세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목적을 다른 데서는 안 돼요. 돈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도와주고 고통을 돌보고 이런 일을 위하여서 거기에 초점이 맞춘 얘기가 돼야 되고 또 물질에 대한 얘기를 쓸 때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. 오늘은 돈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주님을 파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. 우리는 돈이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. 조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돈을 떠나 살아보시죠. 돈의 문제가 발생하면 과감히 돈을 이익을 포기하는 쪽을 좀 택해보시고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하루를 사는 삶을 택하셨으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 행동이었습니다.